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보다 1.78% 급락한 26,006.93으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82% 내린 2,357.0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57%나 급락한 6,011.24로 마감됐습니다. 금값이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달 들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부상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유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1.8% 급등하면서 온스당 1,258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공급량이 13주 만에 감소하면서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84% 상승한 49달러 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트럼프 여파의 1%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5% 내렸고 프랑스 가크 40 지수는 1.64%나 급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 역시 1.35%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모두 오늘은 하락세가 깊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내렸고요. 특히나 최근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던 나스닥 지수는 2.5% 급락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성장 정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팽배한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2,300포인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팔자세에 2,193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흘 만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아우잉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올라서 64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출증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속 시원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라운드 1 함께 보시죠. 제임스 코미 전 FRB 국장의 메모에 당신이 이 사건을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러시아 내역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 압력을 행사했다는 메모가 등장이 됐는데요. 오늘 유럽과 뉴욕 증시 급락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자,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5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대선 캠프하고 러시아 당국 간의 어떤 내통역을 수사 중이었던 FBI 국장이죠.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보면 코미 국장은 오히려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뭐 트위터에서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코미를 좀 자극을 했죠. 그러면서 코미 국장은 그 지인들을 통해서 그 언론에 좀 노출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이제 격분한 트럼프가 코미는 지금 언론의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대화 내용이 녹음 테이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닉슨 게이트의 녹음 테이프하고 똑같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트럼프 입에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나중에 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좀 오히려 그 화살을 자신한테 돌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미 전 국장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언했던 내용은 뭐냐면, FBI 국장직을 유지하고 청탁하려는 그 트럼프가 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찬 등에서 그 코미 국장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분에도 반박하면서 그게 아니라 충성 맹세를 했고 하게 했고 자기는 거기에 반대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반박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그 뉴스가 나왔던 게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IS 관련해서 기밀을 누설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빠졌던 부분이 뭐냐면, 이 러시아 외무장관 말고요, 그 세르게이 키실라크라고 지금 이게 미국 러시아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트럼프가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선의 어떤 커넥션 역할을 담당했던 주요 핵심 멤버거든요. 네. 그 이 사람이 그래서 러시아 내통을 주도한 인물로 지금 뭐 조사 아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도 같이 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대사 그 외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주미 대사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셋이서 모여서 이걸 깠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지 않냐라는 게 그 중요한 그 이슈였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그 정보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분노해 있던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대통령은 그런 극비 문서들을 볼 수 있고 또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탄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S 기밀을 누출할 때 그 단순한 어떤 테러에 대한 그 부분만 누출한 게 아니라 그 동맹국에서 보내주는 정보까지 다 노출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예를 들면 그 현재 시리아에서 지금 러시아는 지금 아사드 정권을 지금 정부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반군 쪽을 지지하는 그 미국과 유럽 쪽 그 정보들이 있는데, 그럼 IS 기밀을 노출하는 순간 그 동맹국이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이거를 미국에 어떻게 넘기고 있는지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지금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정보 그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프라까지 와해시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트럼프가 고스란히 넘겨준 것밖에 안 되고,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정보를 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게 미국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협조가 힘들어지는, 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그 정보 고유기관의 어떤 정보를 북한에다가 넘겨준 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심각해진 거고, 이번에 나온 유출은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보내준 그 정보였고, 이게 이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란이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이 넘겨줬는데, 그 이스라엘에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고 그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러시아에다 깐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스라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미 국장도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원래 그 대면 평범하게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를 할 때는 그 FBI나 이런 정보기관 요원들이 메모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다음에 바로바로 메모하고 이걸 바로바로 보고합니다. 그 정부 고위층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메모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녹음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FBI 요원이나 정보기관 요원들이 그 메모를 적극적으로 작성했다는 메모가 입증이 되면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서도 상당히 판례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메모가 주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부분,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코미가 지금 역습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맥마스터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은 그런 일 없다. 정보 되게 단순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메모가 이제 더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가 한 장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대화할 때마다 메모를 적었다는 거고 그거를 정부 고위 관계자들한테 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인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나 지금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는 이제 코미 국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심각해진 게 어제자로 상당히 심각해진 게 결국은 여러 건의 메모가 지금 현재 있고 이거를 이제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제 그 증시를 폭락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푸틴의 어떤 반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말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한다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런 게 나타나지 않거나 있어도 못 보여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트럼프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 의회 상하원에다가 다 제공하겠다 푸틴이 얘기했거든요. 네. 정말 제공하는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미 전 FBI 국장이 이 같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건 지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잠시 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라운드 2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역사상 어떤 정치인도 언론에 의해 나보다 더 나쁘고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건데요. 잇따른 스캔들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탄핵 소추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일단은 저도 지금 요즘 좀 놀란 게 저는 저기 12월 달 정도나 1월 달 정도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탄핵 얘기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웃었던 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예,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트럼프의 헛발질인지 아니면 트럼프를 활용했던 어떤 기득권들이 지금 트럼프를 버리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백악관 지금 현재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헛발질, 즉 트위터에다가 남기는 이 글들이 어떤 멘붕 상태에 오기까지 지금 트럼프 참모들은 지금 현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럼 탄핵 뉴스의 어떤 급증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짓이냐 사실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어떤 트럼프와 러시아의 커넥션에 대한 실체적 증거를 가지고 이제 압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시행하려는 감세안 그리고 성장 정책 대부분이 이제는 스톱되게 생겼고 그렇다면 트럼프에 의한 많은 효과들로 인해서 올랐던 증시들 이제는 조금씩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오히려 폭락을 키웠던 거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지금 제가 한번 좀 지켜본 결과 그 입소스라고 여론조사기관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특검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지지율이 지금 5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이 공화당원이 515명, 민주당원이 686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성인이 이제 1541명이 답변했는데 예전에는 공화당 당원들은 한 30% 정도밖에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번에 41%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언제인 거냐면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트럼프가 러시아의 기밀 누설을 했다는 보도가 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까지 나와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면 41%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태풍 앞에 촛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탄핵의 가능성이 있느냐? 예. 이걸 봤을 때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트럼프가 FBI 그 코미 그 국장에 대한 사건을 지금 조사하지 말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사법 방해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닉슨 워터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닉슨이 사법 방해죄로 지금 간 거거든요. 사임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탄핵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봐서 아는 나라인 것처럼 일단은 여론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미 의회는 거기에 반응하겠죠. 하지만 아직 공화당원들은 소수 이외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뭐 탄핵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일단은 하원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됩니다. 뭐 예전에 루인스키 사건 때 그 클린턴도 하원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근데 상원은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18년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선거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게 트럼프가 2년 동안 했던 정책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년 그리고 중임제를 할 수 있느냐 중임을 할 수 있느냐의 어떤 관건인데 거기에는 공화당 당원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성은 대통령보다 자신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이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도 끝까지 물고 갈 수 있느냐 그게 된다면 탄핵 쪽으로 가는 게 공화당 당원들이 그 공화당 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포지션을 확 바꾼다. 하지만 아직 아니라는 얘기는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트럼프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혼재되어 있으니까 확보하는 데 집중하자. 그러니까 믿긴 믿지만 트럼프와 한 몸이 되진 않겠다라는 어떤 견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다. 맥케인만 지금 현재 닉슨 게이트 때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이런 모습이 보였던 그 외에는 아직 공화당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좀 많아지긴 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물이 잘못하면 역풍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신중한. 왜냐면 대선 불복이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그 뭐 태극기 집회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의 그런 구구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프레임이 뭐냐면 오바마 때 심어놓은 정보기관의 그 요원들이 지금 트럼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일단 프레임으로 계속 지금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탄핵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탄핵 얘기를 그 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소득층 그리고 노동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라 하면서 이분들이 봉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감세안하고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이런 성장 정책을 하려면 어디서든 그 예산안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줄이는 대상이 노동자나 저소득층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뉴스가 뭐냐면 2018년 예산안에서 그 저소득층의 어떤 그 보험 있지 않습니까? 메디케어하고 사회보장연금을 깎아서 수십조 달러를 마련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저소득층하고 노인분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진짜 엄청나게 화낼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6월 달에 최종 예산안이 결정됩니다. 네. 2018년 예산안이 이번 6월 달에 만약에 최종안으로 나왔을 때 이게 정말 메디케어하고 사회보장연금이 수십조 달러가 줄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러시아와 네트워크 커넥션이 어느 정도 사실화된다면 이때는 정말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시장은 오늘 급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던 나스닥은 2.5%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향후의 시장은 어떨까요? 바로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나온 그 하락은 트럼프 성장 정책이
조금 이제 멈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가격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반응은 아닌 것 같고요. UBS의 아트캐싱이라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플로어 디렉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증시예요? 네. 왜냐하면 그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가 의회하고의 그 협력 관계나 이런 능력을 봤을 때 훨씬 협조적이기 때문에 감세안과 관련된 그리고 감세안과 성장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협조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이게 이 분위기는 앞으로 반등은 아니지만 하락폭을 좀 줄이는 이런 상황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반등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제 지표가 보면은 성적이 되게 혼조세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산업 증상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뭐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한 얘기는 그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 주택 지표들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뭐 좋은 산업 증상만 얘기했는데 금 가격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200 초반대까지 갔다가 오늘 1260달러까지 뻗찍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미 채권 시장이 지금 상당히 뭐 옐런 수수께끼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2.4%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2.217입니다. 그러니까 급락했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평평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켜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럼 올라줘야 되는데 99에서 지금 97까지 또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아직 보진 않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시장에 위험 선호가 있는 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유로화가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16달러대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114엔대까지 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일본 증시와 아시아 분위기를 좋게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어제만 110.95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일본 엔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도 한 여러 번 얘기했죠. 빅스 얘기. 예. 빅스가 워낙 낮은 저점에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르면 강력하게 반발해서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도 계속 드렸었는데 네. 오늘 나왔죠. 그게 46.38%를 하루에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약간의 어떤 이런 트럼프 정치적 리스크나 어떤 부분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빅스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 거냐 이 부분이 다시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놓고 보시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뉴욕 증시가 당장 급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국제유가와 트럼프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이 색다른 해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왜 줬느냐 정부 유출을 이번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9개월 연장하지 않습니까? 감산 연장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은 셰일오일 이번에 산업생산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셰일오일 업체들의 산업생산이거든요. 한 9%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생산 4%를 거의 주도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셰일오일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가가 폭락하는 그러니까 감산 합의가 망가지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그러면 산유국만 힘든 게 OPEC 산유국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까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 생산도 다시 꼬꾸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고민하는 게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인데 그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소스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스를 줬다는 얘기는 러시아 보고 중동 잘 컨트롤해서 유가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셰일오일 업체들이 괜찮을 거다. 뭐 좀 길지만 제가 좀 짧게 해야 되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수요는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원유 수요를 해야 되는데 원국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 공급 조절에 의존하고 있다. 셰일오일도 결국은 글로벌 공급 조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셰일오일 업체가 부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놓고 봐야 되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고 네. 가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좀 빠그 저기 문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가 잘 안 돼서 산유국의 어떤 감산 합의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까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또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여유가 생기면 다음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스캔들이 불거진 오늘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향후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과 또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효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단단히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을 동원해서 공공 일자리 부문을 좀 확대하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민간 기업의 동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여쭤볼게요. 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이제 거의 안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청와대도 각 비서관을 모두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정부가 그들의 의도대로, 공약대로 과연 경제정책이나 일자리정책 모든 정치, 경제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시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주시장도 코스피 시장이 대망의 2300포인트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지금 가장 큰 정책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은 내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당국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약 10조 원 이상을 편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설사 추경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해줘야 되죠. 채용 규모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민간 기업의 채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로 채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들도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데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그 공약 사항을 보면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벌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만 원 선까지 인상하겠다 하는 이 경영 악화를 염두에 둔 다시 말해서 반기업 정책 추진 상황에서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설득 문제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벌 총수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저 재벌 총수의 전횡 방지를 목표로 한 스튜어트십 코드 지난 화요일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의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3원권 추진을 제한하겠다. 이런 철저하게 반기업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 적용이 된다면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과연 그 대안들만 가지고선 기업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이외에도 기업들한테 지주회사 부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순환 철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런 방침들은 어떤 그 정확한 플랜,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항에 걷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MB정부 때 추진했던 법인세를 22%를 하향했던 25%를 다시 25%로 높이는 등 이 법인세 인상마저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약사항들을 어떻게 기업들이 무호적으로 기업들도 사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그 전 JTBC 홍 회장께서 미국 특사로 파견되면서 미국과 이 사드 문제라든지 대북한 문제를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사항대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공약이 집행됐다더라도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실행 계획이 어떻게 수립하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자리 정책도 이런 난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정부가 과연 기업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정 제일 과제로 지목한 일자리 정책도 그 성패 여부가 가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이것이 주식시장 각 기업들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제일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급락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는 호텔 신라나 신세계,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정치, 경제 모든 2위 국가로 자리 잡고 있고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특히 중국호를 이끌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랄까요? 그것 또한 막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동안 국내 대한민국이 국정 공백 상태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을 보면 기존보다는 대중국 관계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참 이제까지는 사드 보복을 위해서 엄청난 맹폭격을 강화하던 중국이 새 정부 들어오면서 싹 완화되는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현지에 한국 스타 광고가 전면 금지됐었죠.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 K-POP, 이번 K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한할령이 엄청 강화됐다가 그 한할령이 서서히 완화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한 이후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싹 완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주가라는 것이 참 냉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모르는 정보, 모든 정보가 주식시장에 포함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저도 하나거든요. 근데 이미 주식시장은 대중국 한할령의 그 완화 무드가 이미 지난주,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4월 말부터 이미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중국 관련, 사드 관련해서 급락했던 주식들이 거의 원상 가까이 회복되는,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20% 가까운 급등세를 실현하면서 모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사드 보복 완화 움직임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각종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한국 기업과 문화에 대해서 개방되는 그런 모습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연결이 되면서 가장 대중국 관련, 사드 관련 피해주로 여겨졌던 그 SM과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또 호텔 신라, 신세계 같은 백화점과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체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승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반도체라든지 은행이나 증권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 가려서 코스닥 시장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도 대북 사드 관련 피해를 얻었던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같은 이런 백화점 유통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화장품 부품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새로운 날개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따라서 이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인한 그동안의 한한령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은 이미 주시장에서는 그렇죠 2주 전 3주 전에 나타났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의 특사가 파견된 모습이고요. 좀 이따가는 이해찬 전 총리도 특사로 파견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중국 관련 화해 무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대중국 관련주들은 다소 추가 상승의 가능성, 투자 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투자 조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이슈 시간에 좀 다뤄봤었는데 트럼프 스캔들로 인해서 오늘 유럽과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장 대응 전략은요? 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참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장에서 여러분에게 8시 그렇죠? 한 15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투자 전략을 한 10여 분 동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장이 마감 전일장,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인데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내일의 투자 전략 원고를 미리 방송국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상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오늘 투자들의 최대의 관심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오늘 새벽 먼저 끝난 오늘 밤 자정 무렵에 끝난 뉴욕 유럽 증시가 이미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지난 9월 9일 이후 최대의 낙폭을 그리면서 연중 최대의 낙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해 9월 9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얼굴도 지금 붉게 나옵니다만 의상을 좀 뭐처럼 붉은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조, 추세라는 것은요. 한번 결정이 되면 이게 쉽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가 화랑세를 보이면요. 정부가 증시 억제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은 그렇게 화랑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의아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은 과거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주가가 막 연일 폭락하면서 사상 최저치,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 증시 부양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아침 시초가 개파락에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죠? 개파락한 그 시초가 이하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죠.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사상 최고치, 연중 최고치 23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새로운 영향입니다. 설사 오늘 같은 미국 시장의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가 행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당연히 눌림목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증시의 모습을 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 증시는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는 상승한 폭이 없어요. 빠지려고 해도 빠질 폭이 없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도 보면요. 코스피 시장이 상승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끄는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외한다면 크게 상승한 것을 여러분 잡아줘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장에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피 시장의 이것은 자연스러운 눌림입니다. 그리고 상대로 코스닥 시장, 동생 시장을 보면요 올라간 것이 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추세에는 큰 변함이 없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조정은 있지만 상승 추세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조정에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는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주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예, 역시 관심주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 은행, 증권, 지주사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까지 포트에 구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오늘과 내일 조정을 이용한 편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두에도 언급해드렸던 대중국 사드 관련 한알령 그러니까 한국산 방송과 제품을 수입을 제한을 조치를 했던 이 한알령이 완화가 된다면 역시 화학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도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국내장이 개파락 출발을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예, 외환영웅과 함께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저희가 매일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수익률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화재가 11%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다음날 주셨던 동아지질, 어제 장중 목표가가 달성이 됐었는데요. 12%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더즘 비조온은 18% 이상, 또 4월 24일에 주셨던 한국종합기술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10%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필룩스와 한국풀마홀딩스인데요. 나란히 11%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주셨던 유니퀘스트도 어제장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4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동아지질, 종목 코드 028100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12.0% 상승 중에 있고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도시 철도 건설 공사 수주를 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이 한 161억 정도에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4.9%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속 성장할 가능성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본전 잡고 홀딩한 전략, 또한 10%에서 20% 물량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물량을 축소하면서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본전이 오기 전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 반드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지난 5월 11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77500입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4.0% 상승 중에 있고요. 이 종목 또한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눈을 얘기합니다. 신고가 52주를 돌파한 종목을 두려워서 팔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어떠한 개인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본전 올 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되 단 한 줄에도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환 대표님은 해외 선물시장 전문가이신데요.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항생지수는 오늘은 좀 횡보 하방으로 보고요. 지수로는 25,261 저항시 하방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전략을 좀 봐주시고요. 혹시나 25,261이 돌파됐을 때는 25,285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 전략을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국내 유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 3주 동안 지속 하방이었지만은 당분간은 반등을 좀 하면서 눌립니다. 오늘도 국제 유가는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되 지수로는 48.44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등을 본다. 혹시나 48.44가 깨지면 47.97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하되 횡보로 생각하시고 너무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1250.8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1250.8이 깨지면 1242.7 부근에서 매수 전략, 그러나 짧은 매수 수익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유로FX. 유로FX는 오늘은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1.1725 지지시 상방이고요. 1.11725가 혹시라도 깨지면 1.11415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500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며칠 전부터 오늘 하방으로 좀 봤습니다. S&P 매매하신 분은 좀 아직은 하방 전략, 그리고 오늘은 횡보 하방 전략입니다. 자, 지수로는 2366.25 저항시 하방이고요. 혹시나 2366.25가 돌파될 때는 2374.25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는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황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 필사의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약 상방으로 좀 보되 지수 반드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289.88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2289.88이 깨지면 2281.51 부근에서 다시금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이거를 토대로 국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오늘은 횡보 상방입니다. 상방. 지수로는 297.35 지지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297.35 포인트가 깨지면 295점 부근에서 매도 전략 또는 매수 전략 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DY 파워 종목 코드 210540. 이 종목은 건설기기 장비에 적용되는 유압실린더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단기 수익이 큰폭 증가하고 있어서 또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지속 성장되는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되는 종목들은 눌릴 때마다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오늘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주식과 선물, 해외 선물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식 초보자들이나 또한 선물, 해외 선물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세계 최초로 외환용 신동환이 해외 선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과 해외 선물과 선물이 접목되면서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개별 종목을 갖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한 선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하고 계신데 주식 또한 쉽진 않습니다. 그 주식, 선물, 해외 선물을 통합해서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901호에서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에 교육을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웨어버리 및 주식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의 일정부터 오늘의 필살 종목인 DY 파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